무료 일견. 실제 고객 상담을 통해 직접 맞춤 여행을 계획하라. 안녕하세요. 여기 홍보단은 오마이 호텔 장영애라고 합니다. 아까 전화 주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또 그 견적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아직 요금이 안 나왔는데. 아니, 안녕하세요. 여기 요금이. 잘 배우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한번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받은 전화 중에서 제가 이제 상담하는 그 고객 같은 경우에 10월 7일 날부터 10월 7일부터 2박 3일로 부부와 그리고 자녀 두 명, 총 4명 가족이 그 여행을 떠나고 싶대요. 장소는 제주도고, 그 다음에 펜션 같은 그런 숙박시설을 원하셨어요. 네, 항공권, 패킷, 네, 그 다음에 펜션, 그 다음에 렌트카만 해가지고 이 비용이란 말씀이죠? 네. 추가적으로 어떤 희망하는 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없으셨는지요? 아, 네, 그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네. 그 일정을 대략 여기 가시라고 일정을 권유를 해드려야지 뭐가 좋, 뭐 본인들도 물론 알아보긴 하지만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추천 일정은 기본적으로 네. 드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항공, 그 다음에 펜 숙박시설, 그 다음에 렌트카 이런 예약들을 저희가 해주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본인도 실제로 여행을 가는 느낌을 가지면 아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정말 좋겠다, 먹고 싶다, 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실제 일정을 짜면서 오퍼레이터가 즐길 수 있는 좋은 경험 되셨으면 참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신선이 들어오면 꼭 현장을 보게 하거든요. 호텔이면 호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이다, 판매다, 구매다 이 세 가지 분야로 결국 오퍼레이터는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가 살 물건에 대해서 고객들이 살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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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가보실까요? 거의 8년 만에 출근을 한다는 장영애 주부님. 여행 오퍼레이터로서의 교육은 받아봤고요. 이제부터는 고객들에게 추천을 한 이 호텔의 컨디션을 체크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쳐왔던 호텔의 시설들, 이제는 아주 깔깔한 눈으로 살펴봐야겠죠. 장영애 주부님과 함께 호텔 룸쇼 투어 시작해볼까요? 클라스 호텔이 하나 있고요. 네. 호텔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객실 사이즈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 네. 아이린 호텔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 한번 네. 먹어보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객실 보러 갈까요? 네. 예. 안에 혹시라도 네. 잘못해서 손님이 계실 제실 중일지 모르니까 꼭 한번 신호를 이렇게 보내주고 아. 잠깐 기다렸다가 객실이 좀 많이 네. 해방감이 좀 있는 네. 되게 이제 네. 객실 넓은 네. 객실입니다. 기준은 그러니까 고객이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좋아서 다시 오는 리피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 내 방 봤죠? 네. 다음 호텔로 이동하죠? 네. 여기 처음에 계약을 잘 안 해주셔서 예. 프론트에서 한 달 정도 제가 거의 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메인 호텔이고요. 여기가
아시아에 홍콩 대만에서 엄청 좋아요 여기는. 일본 사람하고 틀리게 네. 대만, 홍콩, 중국은 동네물을 좋아해요. 아. 일본 사람들은 명동을 그렇죠. 좋아하고. 네. 네. 한국 분들도 명동에서 숙박하는 것보다 동대문 쪽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침 새벽 시장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기 남산 타워가 남산 보이죠? 네. 타워뷰가 이게 테라스 룸이 타워뷰 있습니다. 객실 하나만 놓고 보면 저기 디럭스급 호텔보다도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방이 넓으니까 얘가 뭐 등급이 높다든가 그렇진 않은 거죠. 전체적인 거를 봐야 되는 거죠. 프런트, 서비스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얼른 봐야 되니까요. 호텔 두 개 이렇게 부티크형 호텔 두 개 보셨는데 네. 어떤 차이점을 좀 찾으셨어요? 네. 가격이 어떤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다른 것 같으세요? 네, 그 알라칸이라든지 시설 면에서 두 군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으로 왔을 때는 그냥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그 침대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만 볼 것 같은데 오퍼레이터 입장으로 와서는 또 내가 직접 거기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꼼꼼하게 그 알아보면 좀 더 적합한 그런 걸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전으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네. 한번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일 꼼꼼히. 중요한 거는 예, 객실 넓이, 네. 침대 폭 그런 어떤 기본 틀이 되는 숫자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어떤 자기 투자를 내가 팔아야 될 상품에 대한 자기 투자를 끝없이 예, 분석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끝없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국인으로 가졌던 어떤 뭐 이런 개념들을 다 내려놓고 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욕을 먹어도 그럼 선배님 하면서 네.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부터 일단 갖고 예,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직이 좀 큰 데보다는 작은 데, 가족적인 데를 찾아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원 5명 이하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그런 개념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열정만 뭐 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경험을 쌓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예.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단점을 강점으로 예. 만들어내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푸근함이라든가 예. 엄마 같은 느낌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네. 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취업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오퍼레이터 멘토가 걸어온 길. 먼저 공공기관 사설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 다음 관광교육원 취업전문 사이트를 통해 구직처를 알아본다. 관광학과는 어문학 계열을 선호하며 다양한 여행 경험이나 외국어 능력을 갖추면 유리하다. 취업 후 초기에는 기본급여가 책정되지만 경력과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도가 보장되므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좋다.